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7살 김혜리입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막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만든 환상인 건지 아니면 내가 본 게 진짜인 건지 지금 이 모든 겪는 게 무슨 일인 건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에 원래 시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엄마가 2학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친가에서 친할머니랑 친가 식구들이 저희 아빠, 형제분들이 저희 엄마 길을 닦는다고 북한산에서 구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동생이랑 굿당에 아빠를 따라가서 구슬 다 하는 걸 옆에서 보고 그때 이제 잘 끝나서 왔는데 구슬 몇 번 하는가 봐요. 그때 어린 나이도 다 기억하는데 두 번째 구탈 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구슬 또 하러 북한산을 또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없어요. 타자마자 이제 아빠 말로는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뒤로 넘어가더니 경기를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경기를 한 번 하니까 또 경기를 하고 또 경기를 세 번 하니까 이제 친아빠가 주위에 이제 말을 했나 봐요. 딸이 자꾸 이상하다.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뭐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어딜 절 데려가셔갖고 대바늘로 여기 손을 생살을 찢어가지고 뭘 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중도 찌르고 머리도 찌르고 바늘로 막 몸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게 2학년 때인가 시작 그랬어요. 증상이 이제 더 발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더니 이제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수전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처럼 손이 떨리고 온몸 아픈 거는 눈이 항상 뿌예요. 뭔가 낀 거, 눈곱 낀 것처럼. 그래서 안약을 냉장고에 서너 통씩 수시로 넣어야 되고 여기 귀는 항상 뭔가가 아마 여기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왼쪽 눈에도 항상 빠질 것 같고 여기도 계속 소름이 돋고 아픈 데만 아프지 안 아픈 데는 또 안 아프거든요. 그러더니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이제 지치더라고요. 생활이 먹고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애들 엄마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거워요. 지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신랑도 있지만 신랑도 저 이해 못하지만 아무도 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 왜 내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애들한테 그 고통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이약 물고 애들 키우고 더 이상하지 않아지려고 집안일도 더 착같이 깨끗이 하려고 그러고 몸은 너무 아파 죽겠고 힘든데 애들 생각해서 내 할 도리 하고 싶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리고 아무것도 마음 같아서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좋아? 네. 왜 좋아? 저희 애기 때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방송에서 막 그래? 제가 왜 만나게 될지 좀 왜 울어? 울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너 보니까 네. 너 지금 이렇게 아픈 게 네. 오래됐지? 오래됐어. 첫째는 너 제자거든. 사주팔자가 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제자야.
제가 했어요. 아.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모르지. 당연히 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 집을 보며 이게 신도 오지만 신 벌이 내려와. 너희 집인지 시댁인지 모르겠는데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 누구야? 모르지. 여기 오니까 목을 되게 잡네 지금. 여기 집에 이사 온 지가 얼마예요? 5년이요. 5년 됐어? 네. 네가 아픈 건 어릴 때부터 경기 많이 했을 거고 네. 많이 놀랬을 거고 맞아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을 가든 약을 먹어도 약발 받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너무 이걸 모른다. 너희 집 식구 자체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니까 너는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친년처럼 계속 니를 몰아붙이는 거야. 그냥 너는 숨통이 막히고 니도 죽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네, 저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뭘 이렇게 알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니도 무섭고 그래서 질병에서 너무 이런 게 억압적이고 이 신벌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이런 걸 믿지 않고 엄마도 믿지 않고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완전히 묶여버렸어 너희 친정이. 그렇다 보니까 명을 이어가기가 힘들어. 그럼 너의 사주를 보면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 사랑을 받고 살기가 힘들어. 엄마 아빠 계셔도 두 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살기가 힘드시고 사셨다 해도 헤어지는 게 많이 보여. 그래서 따로 사시든가. 그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네가 편모 밑에 크든지 그렇게 됐어야만 네 명이 이어가. 그게 이제 식구들 명땜이고 누구 하나 엄마도 그 벌을 받으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맞아. 살아생전에도 너무 힘들게 사셨거든. 근데 너희 친정을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벌이라는 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 집은 개고기하고는 상극이야. 정말 심하게 먹고요. 근데, 잡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 개벌전이 엄청 들어와. 집에서 키우던 개. 개도 맞아요. 어렸을 때 다 제 앞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살생부정이 너무 들어와. 그래서 목을 계속 잡아. 그래서 너희는 살아 있을 때 엄마밖에 조상을 잘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 형제인지 그 할아버지 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가신 분이 계속 들어와. 남자가 여자하고 손을 잡고 그때부터 나한테 계속 개를 잡을 때마다 너는 죽을 보미를 넘기는 거야. 근데 부모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네가 임신했을 때도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도 그런 개 부정이라 하지 삼신의 벌이 벌써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크면서 계속 죽다가 적극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야. 몇 번 그래서 선생님이 너 보니까 살아있는 게 용타. 살아남은 게 용하고 그래서 네가 어쨌든 견디고 견뎌서 참고 대주 만나서 삼신 할머니가 자식 주니까 저 자식 지키려고 또 이약 물고 살고 진짜 이약 물고 애기들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 애썼어. 신이 온다 해서 다 무당하는 건 아니야 혜리야. 그래서 이 줄을 알아야 첫째는 너희 신랑 명을 지키고 너희 아이들을 지키고 너 건강도 지키니까 첫째는 명주자고 왜 이렇게라도 표시를 안 하며 니도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뭘 하기가 무섭고 신랑도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은 친과 조사 그리고 신벌이 지금 너무 많이 오는 거 이 부정이 너무 살생부정이 너무 들어와. 이걸 닦아내야 첫째는 니가 건강하다 도와줄 테니까. 대주 사주도 그래. 너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할 때는 대주 명이 없어서 또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복합적이야. 딱 누구 하나 때문에 너 그 친정의 벌을 때문만 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원래 있었지만 네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대주 사주도 너와 비슷하니까 만나는 거야. 근데 대주도 작년부터 이 명줄이 간당간당하고 사고 날 일이 생기고 이런 우환이 드니 얘를 자꾸 흔드는 거야. 미치게 해서라도 미치게 하면 막판은 어디로 가? 점을 보고 구설해야 되겠지. 그게 뭔 조상 때문이다, 신 때문이다, 이런 벌 때문이다 말을 들으며 왜? 와이프 살리라고 굿할 거 아니야 대주가.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 명도 이어가고 너도 낫게 하고 저 아이들도 키우자고 박씨 가정 불사할머니가 자꾸 줄을 또 내려.
그게 명주력 오시는 신이야. 이 줄을 너무 모르니까 박씨 가정도 할머니 때부터 부모 때 본인 때까지 이 개종바람이 십자가에 다 묶여 있으니까 조상들이 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니를 힘들게 하고 신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네. 귀신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네. 가끔 엄마 생각에 눈물도 흘려보고 네. 너 안 죽이고 안 미치게 만들고 여기 성까지만 하는 거는 다 사람 몸주 신이 있어. 수호신들이 너 신이 지키고 있던 거야. 그 신도 찾아서 네. 감사하다 인사도 해야 되겠지. 너무 하고 싶어요. 그치. 네. 그리고 선생님 너무 저 지금 신나요. 그치. 뛰고 싶어. 맞지? 네. 벌써 동자는 와 있고. 너무 신나가지고요. 네. 뛰고 싶고. 그치. 몸이 이제 달아오르지. 네. 큰일 났다. 여기 간지러워요. 선생님. 그치. 네. 빨리 일어나가지고요. 빨리 가고 싶지. 놀러 가고 싶고요. 그치. 네. 오늘 실컷 풀고 네. 누가 와서 이런지 안 좋은 게 있으면 선생님 물려주고 네. 좋은 거는 혜리가 가져가고 네. 그래서 이 집에서 좋은 기운에 네. 아이들도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네.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그게 뭐가 됐든 네, 저 사는 게 중요하지. 네. 무당이면 어떡 관이면 어때? 저는요 선생님 이 무당이라는 직업이잖아 이거 그럼. 저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맞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의 제자지만 만약에 무당으로 선생님 말처럼 갈 수 있는 제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빌면서 어떤 것도 지금은 모르지만 저 그 어떤 것도 감사해요. 그럼. 행복 그리고 저 여선생님 너무 모든 행복해요. 그치. 저 그리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면 신나요. 그 맞지. 이상해요. 이제 우리가 조상이나 신이나 사주 얘기는 했지만 집에 딱 들어오니까 동티라 그래. 여기 인테리어를 다시 했는지 목신이나 철물이나 척신이 자 간동을 자꾸 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서 편하고 하고 좋기는 한데 그때부터 와이프가 조금씩 또 뜨는 거야. 마음도 뜨고 조금씩 아프고 표를 안 내고 참긴 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운이 꽉 차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줄에서 누가 하나 나가야 될 일이 생겨. 못 살고. 그러면서 동티라는 거는 귀신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참다 참다 안 되면 얘가 그런 현상을 자꾸 해. 근데 처음에 경고처럼 한 번 나갔다 들어오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나갈 일이 생겨. 오늘 여기 동티를 조금 잡아놓고 가야 다시 와도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여기 집에서 귀신 본 적 없어?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 동티는 귀신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가 아니야. 하나 아니에요. 어떤 날은 남자가 왔다가 어떤 여자도, 날은 여자가 애기, 왔다가 애기도 왔다가 이제 왕래를 하고 얘만 느끼는 거야. 네. 근데 네가 아유 잘했다. 그렇죠. 장난 쳐가지고 뒤에서도 이렇게 막 저 씻을 때 그럼 저는 이제는 막 창피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집 수호신이 아니잖아. 다들 귀신인지 따라오고 놀러 왔고 동티에 인해서 다 들고 일어난 거는 조금 잠을 재우고 그 땅으로 이동해요. 네 선생님. 지금 제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막 신나고요. 막 말이 근데 제 생각대로 잘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 어떤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 들을 수 없었어요.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두 번 정도밖에 안 가봤지만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주시는 게 다 맞아요. 지금 제가 지금 뭐라고 할 말 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주저리주저리 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할게요. 가서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째는 신가물은 맞습니다. 신의 제자는 분명한데 자 친정에서부터 신벌이 너무 세게 내려와요. 살생의 부정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어릴 때부터 경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몸에 칼 댈 일이 많이 있으면서 명땜을 많이 한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살면서 이 집에 오면서 다시 그게 발동이 서서히 걸린 겁니다. 집에 털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동티 바람이 든 거죠. 그럼 첫째는 신의 제자가 분명하고 가리 판단을 잘 지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동티바람 오늘을 맞고 가면 몸이든 마음이든 살아가는 데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박씨가 된 김씨 명당 나 동티바람 잡자 들었으니 내가 너한테 이 집에 와서 제일 많이 보여줬다 기씨는 아니야? 그래 승필로? 내가 여기 와서 뭐 너희들 조상은 모르니까 자, 여기 너 집에 노는 기씨 어? 여자 목매달아 죽고 남자 약 먹고 죽고 우린 세트로 둘이 네. 다녔잖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니를 맞잖아 세트로 와가지고 나 잘 살고 그래 찾아보고. 그러면서 나보고 들리냐고 그러고 그래. 나 맞잖아 그래 알아 너희들이 살지 말라고 부부간에 맨날 싸움 싸웠어 다툼 주고 왜 부러워서 그랬다 그럼 너 어디 다닐 때면 내가 따라가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다니고 맞잖아 내가 본 거 나 놀렸잖아 보이지? 들리지? 하면서 너네 둘이 맨날 나 자는데 방문 열고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 명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고 우리는 뭐해? 우리는 세트니까 누구야? 누군데 왜? 아 왜? 우리는 너 가는 길마다 따라오면서 죽여버리고 싶어 여기 집에 원래 있던 거고 네가 산에 가서 어? 뭐 어떻게 기도하고 따라오면 허주다 왜? 그래서 이 집에 못 살게 자꾸 나가자고 너보고 나가자고 벌 받을 거야 나가 이 집에 살지 마 나는 저 아이가 제일 좋아 누구? 저 남자가 제일 좋아 네가 나가 진짜 가라 이제 아 짜증나 가 아 짜증나 짜증나든지 말든지 가 여기 내 집이야 못돼 처먹었어 내 집이야 죽어서도 나는 그렇게 너처럼 못되진 않을 거야 내 집이라고 그래 네 집은 네 집대로 따로 가 여기가 내 죽었으면 집이야. 하늘로 가든 못돼 처먹으면 지옥 가 니도 속상하고 많이 울었잖아 알아 혼자 많이 울고 죽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잖아 알아 그래서 불쌍하기도 했다 뭐 내가 뭐 맨날 너한테 뭐 못된 짓 했냐 아니 너는 밤에만 그랬어 그래 그래서 맨날 너 쳐다보며 알아 맨날 죽을까 맞아. 애기들 다 학교 보내고 뭐 보내고 나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힘다 해가지고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쌍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나중에 보내준다 하니까 가려고 왔지 좋은 데 가 나는 우리 오빠 사랑받고 우리 애들하고 살 거야 좋은 데 가 오늘 이렇게 닦아서 가고 이태에서 올든 기운 닦아서 여기 선생님이 보내준다 하니까 오늘 간다 고마워 대문이지 대문에서 벌써 동토의 문이 바뀌고 고쳤잖아 어쨌든 고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차피 측신이든 방마다 다 고쳤잖아 그러면서 이게 동토가 지신이 간동을 하고 성주가 틀어졌다 그래 성주가 틀어진 건 남자를 말을 해 성주가 틀어지게 되면 여기서 남편이 오래 못 산다는 얘기야 너를 살리자고 자를 더 미치게 하고 너희 아이들을 지키자고 신에서는 바쁘게 쟤한테 표적을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기운 안정시켜 놓고 굿하면서도 또 닦아서 자리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네. 이렇게 이건 터야 네. 이 터전을 말을 해 이 귀신을 물리고 나니 이렇게 이 집에서 이제 행복하게 돈도 벌고 이거는 소원 성취 잘 살 수 있다는 깃발로 표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죽어도 죽을 수도 없고 아무리 남들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미친년 소리 안 들으려고 애들 엄마한테 학교에서든 어디든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이악 물고 버텼으나 이게 아무리 노력이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뭔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 살았을 것인데 이게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사르는 판을 이날 이때까지 걷고 오니 도망을 가도 되겠니? 어? 친정을 피해 대주를 만나 박씨 가정으로 시집을 가본들 이게 없어지겠느냐? 잠시 잠깐은 자식을 주니까 삼신 할머니가 아가 애를 키워라 애기들 놓고 조금 클 때까지는 맑은 정신을 주고 맑은 기운을 딱 줬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또 바람을 넣기 시작하고 작년부터는 심하게 보이고 들리고 자꾸만 준다 귀신인지 신인지 모르게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 한번 지어보고 첫째는 우리 박씨 가진 김씨 명당 이 네 식구가 첫째는 명이 없으니 명땜을 하려니 엄마가 모든 액사를 다 갖고 있는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 박씨 가정을 둘러보며 윗대는 빌었다나 내려오면서 개종바람 교회를 가고 조상을 없다 하고 묻어놓은 바람이 들다 보니까 조상도 앉을 때 쓸 데가 없으니 신기가 많은 자손 며느리를 보고 이쪽으로 왕래를 하니 어떤 날은 할머니 마음 어떤 날은 애기 마음 어떤 날은 뭐 아버지 마음 온갖 조상의 마음들이 오고 가니 김혜리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까먹는 거야. 나는 원래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라는 거를 인지는 되는데 행동이나 표현력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정신 차리자고 미친년처럼 지같이 머리를 때리고 지같이 볼을 꼬집고 지 몸을 자해를 하면서도 버텨보려고 이를 악물었다. 오늘은 이 망가지 조상에서 왕래를 하면 조상 원정 풀어서 회원 해탈하시고 극락세계 가시라 빌어줄 거고 그 다음 신명에서 제자 살리러 왔으면 어떤 목적에 와서 어떤 분이 또 주력을 넣어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주시는지 판단 낼 거고 그래서 네 몸에 조상이 왕래하고 귀신이 왕래해서 허주어 신이 왕래했다는 오늘 다 물려낼 것이고 맑은 기운 너희 집을 지켜주는 맑은 신 정기 주고 명 주고 복 주는 신명만 왕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건데 어찌 이 가진명대 이 정성 들일 때 부정 영정이 없겠느냐? 아니 좋은 부정 너희들이 살면서 부정도 있겠지만 조상의 벌도 들어온다. 그리고 조상 대들 어떤 부정이 있는지 낱낱이 걷어내고 한번 공판 받으러 갑시다. 오늘날에 네. 박씨 가진 김씨 명당 을출생에 나는 김씨 부인아 오늘날에 이 가진 명당을 둘러보니 박씨 가정 3대 열에 쉽게 말하면 정자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너희 가정에 재물 자랑을 했던 가정이고 벼슬 자랑을 했던 가정이다. 그래서 돈 자랑하던 가정이 분명하나 할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할아버지들이 다 환량이시다. 그래서 재물이 흩어지고 형제 간에 다툼이 나고 본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받을 복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하라 했다. 복이든 명이든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 할아버지 때 산소 바람이 든다. 너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산소에 손을 대고 뭔가 묘탈의 바람이 들면서 남자들이 명이 빨리 갈 일이 생기고 그게 그 심장마비가 됐든 객사가 됐든 급살같이 갈 일이 들어온다. 오늘날의 박씨 가정은 그러면서 할머니가 신주단지 모시고 조상도 위하고 성주도 위하고 우리 조왕은 부엌이야 부엌도 위했던 이 줄이 세월이 개화가 되니 이게 없다 하고 종교를 바꾼 격이다. 그래서 오늘은 신의 바람이 분명하고 조상의 바람 이 신의 벌은 닦아가고 걷어주고 동서남부 문이 막혀 갇힌 격이니 부인 이 집 식구가 갇힌 격이니 오늘 문을 열어 길 열어줄 터이니 어떤 분이 오셨으면 얘한테 이러는지 한번 판단 내보자 신다 가자. 오늘날의 박씨 가진 김씨 명당 헐쭉생애 나는 김씨 부인아 신이 오는지 알겠느냐 간이 알겠느냐.
네가 20대 전후로 부친열애를 잃든지 한번 크게 네한테 상처를 남기라 그랬다. 그러고 네도 살면서도 상처, 수술할 일, 다칠 일, 그게 너의 명땜이다. 작게 작게 넘어가게끔 명땜을 했던 격이다. 오늘날에 박채성이, 박채아 두라이 사주를 보며 임진생에 우리 박채아 누구보다 똑똑하고 영리하다. 어디 가도 안 지고 산다. 너희가 신을 모르고 조상을 모르니 신기는 저 아이한테 다 내려가고. 당연하지. 저 같은 소리. 왜 뭐가 어떻다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는 가슴이 철렁할 일이 생기고. 왜 모르니까 네가. 네도 모르지. 내 이놈 뭘 잘한 게 있다고. 알면서 너희들 고집도 만만치 않다. 신은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도 언니처럼 아니다 뿐이지. 니도 미칠 것 같아. 너가 친정에서 다 도망 나가다시피 시집 가고 살기 싫어서 마음무당을 찾아봐도 너가 마음에 안 들지. 그렇게 잘났어? 전 보고 오면 잘 보니 못 보니, 잘하니 못하니. 너가 신 얘기하고 사는 지가 지금 몇 년째야? 너가 스무 살 넘고부터는 맨날 이 얘기야. 20년 가까이 이러고 살아. 저모라 보길. 응? 뻑하면 전보로 가고. 안 그랬냐? 뻑하면 전보로 가고. 3일이 멀다 전보로 가고. 해놓고 사니까 또 참고 참고 참는 것 뿐이지. 네가 살려고 뭘 노력해봤노? 이 약물고 참는 것밖에 더해? 고집행이 세게?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꿀 한 잔 빌든가 그럼. 왜 이제 채아한테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네가 거부했잖아. 알아볼 생각 안 했잖아. 근데 네가 인정하는데 신랑이 인정하겠어? 누가 인정해? 근데 애기가 갑자기 언니가 느껴질 만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놀래서. 왜? 네가 보는 만큼 쟤도 보고 느끼는 만큼 한다. 그래서 애기 소리도 진짜 안 맞대. 신에서 오죽급하며 이렇게라도 할까? 네, 맞네. 돈 주고 그타면 대주가 인정하겠어. 오늘날에 박씨 가정, 너가 할머니 당대 할머니가 왜 신 안 모셨다 말 못한다. 니는 모르겠지만 신도 딴지를 모시듯 빌었던 게 아무리 해도 박씨 가정 남자들이 안 인정 안 해주니까 할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자식도 인정 안 하고 몸은 몸대로 아프니 옛날에 사람 뭐라 하노? 교회 가면 다 낫는다. 교회 가면 신 안 온다. 할매들 뻑하면 그러지. 신 안 받으려고 내 교회 갔다. 자식 때문에 참았다. 이 주에 이제는 더 이상 지켜줄 여력이 없다 조상이. 그럼 누가 지켜야 돼? 네 자식 누가 지키노? 네가 지켜야 되지. 네 가정이잖아. 그지? 와이프도 네가 지켜야 되고 자식도 네가 지켜야 돼. 올 한 해는 잘못하면 너희 집에 진짜 식구 4명 중에 누가 그런 큰 일을 당할, 우환을 당할 일이 있으니 신도 네 싫다. 엄마가 무슨 힘 있노? 엄마도 그렇게 당하고도 고집행이 세게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절대 이런 거 없다 하고 다 아버지 탓이고 평생 원망만 하다 가셨는데 자기 아픈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오늘은 이 벌 저 벌 다 닦아주고 아니 좋은 살수가 되는 것 걷어서 우리 박씨 가정 김씨 명당 명주는 할머니 와서 너희가 좀 지키라고 오늘은 문을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이만큼 일로 놓고 우리 이 가정 명당에 조상은 조상 갈 길로 보내드리고 일단 신명은 자리 잡고 호공으로 왕래하면서 우리 제자 상제들 지켜주고 자손들 지켜주라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그래서 허주가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신보다는 조상이 지금 너무 앞을 선다. 그럼 오늘 가려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
찬양한다. 예. 우리 엄주자고 오늘날에 4대 찬양 길문 열고 1월 영웅 찬양 길문 열어 먼저 백간 천지 신명 하에 받아 일곱은 칠성이라 명칠성인 들어서자니 이렇게 누린내라고 비린내 난다. 이것은 명당에 그래 살생이 옛말이고 내 발짐서 잡아먹는 게 옛말이고 긴 짐승 잡아먹는 게 웬말이냐. 이 명기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전부 다 산다고는 사는데 맛인 거야 인생이. 한 길로 쭉 가기가 너무 힘들고 자꾸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부니 가정 안에 이 바람 잘날이 금전의 바람 건강의 바람이 잘날이 없다. 뭐냐 박씨 대주야 신이 보이냐 내일 일을 보이냐. 인간이 계획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할 수 있으나 보이는 게 아니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올지 일기의 모습을 알 수 있나. 오늘날의 신명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 줄기 명기빨로 서기빨로 서기칠성에서 길문 열어 너희들 가정 안에 명칠성으로 들어서자 하니 누가 오라고 길을 아무리 너희 집 문을 두드리고 닦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이가 없으니 이제서야 이렇게라도 정성 받자니 너무 세시럽고 너무 시럽고 부시럽다. 사람이 명이 있어야 건강해야 몰라 잘 먹고 살지. 그다음 복이 있어야 노력한 만큼 돈도 벌지. 명과 복이 공존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옛날에 빌었다 해도 다 문을 닫고 없다 하고 십자가 바람에 다 못 박아 놓으니 조상인들 올 수 있니 신명인들 올 수 있겠나. 좋은데 갈 수를 있겠나. 니도 발 묶고 놓으면 어디 움직일 수 있나. 너희 가정에 명이여 주자고 복이여 주자고 온다. 오늘날의 이 신의 바람 잠시 걷어서 할머니가 안고 너한테 열어줄 것이고 이제는 신명에서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이제 빌고 살겠느냐. 네 열심히 빌 거예요. 빌고 살겠느냐. 아이고 어쩐 일이냐. 어쩐 일로 네가 얘 대답을 하냐. 할미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네가 안 지키면 바람은 네가 맞는 거고 너희 가족이 맞는 거다. 할 수 있겠냐. 소원이 뭐냐. 가족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치.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고 밥을 한 끼를 먹어도 편하게 먹고 싶고 네가 큰 걸 바라냐. 지금은 이렇게 길 열어서 건강을 열어줄 터이니 스님 말 듣고 봉다 삼촌 드려라. 불리고 안 불리고는 신에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알려줄 것이니 나중에 훗날에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하면 너희는 세주는 모셔야 된다. 네. 신조단지를 모시고 살아야 이 바람이 자꾸 잠을 자지 그렇지 않고는 잠시 좋아졌다 또 들고 그러니 그렇게 말고 네. 오늘은 다 걷어갈 테니 네. 그리하라 진짜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네. 불쌍한 새끼 애비가 언제로 온 이야기 많이 보고 싶었다. 네가 몰라주니 며느리한테 가서 아픔을 해보고 내 가슴에 파일덩어리 하나 올리는 것이 되고 뒷골이 터질 것처럼 네, 내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래 봤으니까 아이고 아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보질 못하 내 자부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내 딸같이 아버지 그런다. 네가 딸처럼 맞아요. 딸처럼 오고 와 혼자 와서 얘기하고 네 나걸 다 얘기하고 와가지고 혼자 떠들고 맞아요. 아이고 귀가 간질간질하다 내가.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쁘다고. 고맙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걷어갈 그리 하나 시작을 하러 준다. 혜리야, 아이고 엄마 왔다. 어? 엄마 왔다. 엄마? 응. 진짜? 백운순? 근데 이렇게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엄마. 아. 엄마가 아프게 한 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언니 좀 제발 사랑해줘. 엄마처럼 일찍 가지 않게 해줘. 어 언니 일찍 가지 않게 해줘. 엄마처럼. 당연하지. 엄마는 이래서 하나도 나 이런 걸 절대 안 돼. 내 무서워. 재수없다. 아까 우리 집에서 본. 그래? 갈 거잖아. 간담회. 잡혀왔는데 가야지. 그니까 좋은데 가라고 했잖아. 가려니까 짜증나고 미련 남고. 모를 때는 재밌더라. 조상들을 앞을 세워놓고. 오늘 재미가 없다. 응? 가 그럼. 재미가 없다. 다들 켜가지고. 안 그럼 죄를 내가 댔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디 산에 미쳐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너 그 생각했잖아. 뭐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만년이 만평 너무 너야? 나지. 나 진짜 조금 있으면 들어갈 뻔했어. 그치? 참았는데. 언제 갈까 계획하고 있었고. 맞아. 여기서 더 못 견디면 내가 진짜 내 혼자 나가야 되겠다. 맞아. 그래서 산에 가서 산에?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데리고 살라고 산에서. 내가 산에서 왔으니까 신이니까. 너 신 아니라며, 너 못하네. 여기 선생님이 보니까 신이 아니지, 응, 귀신이지. 너한테는 내가 신이었어. 그랬어? 내가 그렇게 계획이 우상하게 짜고 있었는데. 직전에 들어줬어? 그러니 진짜 신명에서 막은 거지. 너 나갔다 하면 이제 못 돌아오니까. 못 돌아온다는 뜻 알지? 못 돌아오면 집에 못 돌아오면 어떡해. 죽든지 미쳐가 진짜 어디 가든지. 한 10년쯤 됐을 때 기도 끝에 따라오고 뭔가 그 촛불 공양 끝에 따라오고. 알았냐? 알았어. 그래서 너 터에 동티가 나고 집을 이사를 하고 새로 고치면서 내가 확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았다. 이해했어. 포차 그게 내 자리야. 네가 거기서 얼마나 사색을 즐기니. 좋은 향도 피워보고 좋은 그 초도 한 키워보고. 혼자 있을 때 미친 짓도 많이 해 우리. 그래서 오늘 이리 허주하시 따라들고 묻어들고 말명들 말명이라 그래. 네. 허주신들은 다 물려내고. 네. 아무튼 우리도 가족이니까 애기들이 없겠어? 다 이렇게 짝을 짓는 거야. 했던 거 다 손길 잡고 갈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을 해. 그럼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어? 우리가 혜리하고 좀 놀다 가야지. 혜리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좀 놀다 가야지. 잡아. 어느 거 마음에 들어? 같이 놀자. 이거. 보고? 떨리면 맞다는 얘기야.
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거든. 네. 어. 그럼 마지막 이걸 흔들어. 흔들어서 표현해. 떨리면 떨어져야 다 풀고 가. 그래서 이때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시 말했지만 이제 네 몸에 있던 기운까지 내가 안고 가고 가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그만들고 가고 싶다. 네. 재미가 없다. 재미없어. 그치? 재미없어. 다들 키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그치? 그전까지는 재밌었는데 어제부터 딱 재미가 없어. 없어. 아 근데 요즘에는 거기 가기도 싫어. 베란다. 그치? 술도 싫고. 그렇지. 다 싫어. 그래서 그만. 이제 가자. 그만. 싫어. 다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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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고 밖으로 옷만 던져. 그만 더 놀아. 살짝 감아봐. 오늘날에 헐칫센 김씨 우리 부위의 모친녀래. 엄마가 잠시 왔다. 네. 어머니 맞으면 이 신장대로 내려서서 딸 안 좋은 거 닦아가고 네. 걷어가자고 잠시 잠깐 들었었다 꿈에다 선몽 주고 우리 딸도 나처럼 일찍 갈까 잘못될까 살아생전에 엄마가 다 못한 걸 네가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엄마가 와도 막내를 하니 표적 자꾸 주고 얼굴도 땡기게 하고 속도 안 좋게끔 많이 했다. 엄마가 오는데 다른 조상이 없겠느냐. 손길 잡고 다 들어서서 왔던 거 오늘 걷어가자고. 그리고 김씨 가정에 할머니. 내가 와서. 그래. 이렇게 다 표현을 해. 왜 내가 뒤에 숨어서. 내가 너를 제자 만들어서. 그래. 한번. 아프지. 진짜 제자 상자 만들어서 내 칠승의 고를 다 못 푸는 거 한번 풀고 가자고. 니한테 아무리 와도 너가 애미도 말을 안 듣고 나도 말을 안 듣고 아이고 작년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칠성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던 이 줄 이어주자고 명주고 명다리 복다리 이어준 할머니인데 몰라주니까 괘씸해서 그렇게 했던 거 오늘은 닦아가고 표적 준 거 가자고 오셨다. 할머니 우리에게 얼굴 닦아주고 몸도 다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혜리가 빌고 산대요. 네. 그래서 아기들 지키고 신랑 지킨다 하니까 네. 할머니 표적 주지 말고 네. 걷어가요. 네. 누가 왔을까? 눈 감고 물어봐. 동자야, 화내지 말고. 서운하다 하지 말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때까지 남자 얘기 뭐하러 왔어? 말해줘도 엄마 귀에 안 들리지? 문이 꽉 막혀 있으니까 동자가 와도 엄마는 온지 모르고 가도 간지를 몰라 그러니 지금부터 실리콘 풀어서 엄마 오장육부 6천마디에 조상이 혈기 다 닦아주고 허주오신 왕래도 닦아주고 맑은 정신 징겨주고 지금부터 실컷 놀아 이렇게라도 풀어야 엄마 살리고 너 있는 거 찾지 그렇지 않으면 길 못 가 실컷 놀아보자 뛰는 걸 못 하겠다고? 뛰는 걸 하기 싫어요 시키는 거 하기 싫어? 뛰는 걸 왜? 부끄러워? 모르겠어요. 그럼 너 예쁘게 놀아. 하고 싶은 거 해. 누가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놀까? 모르겠어요. 아우, 모르는데 어떻게 놀아? 모르겠어요. 귀신이야? 아니. 애기 귀신이야? 아기 같은데. 아기 뭐 아기 어떤데? 몸이 이렇게.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 왜 귀여운 척 하는지. 그렇지. 그럼 귀여운 척 해야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네. 예쁜 춤 추고 싶고 재롱 키우고 네. 싶고. 그렇지.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선생님한테 예쁘게. 네. 그렇지. 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네. 너 예쁘니까. 감사합니다. 누굴까? 몰라요. 얘기해줘야 알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귀신인지, 신인지, 혜리가 미쳐서 이런 건지를 다 모르잖아. 네. 누가 왔는지 알려줘야지. 눈 감고 혜리야, 물어봐. 남자 애기니, 여자 애기니? 남자요. 남자도 왔어. 남자 혼자 왔어? 애기? 근데 흐릿한 것 같은데.
여자 같이 왔지? 네, 어. 같이 있어요. 손 뒤에 있어. 여자애가 뒤에 손잡고. 그렇지. 네. 네. 뭐 지켜주러 온 신이야? 물어봐. 아니면 귀신이야? 뭐라고 불러? 모르겠어. 동자 천녀 맞아 물어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눈 감고 대답해도 돼. 꺼덕이요? 동자 맞아? 꺼덕이고 선녀 맞아? 동자 선녀? 그럼 니도 꺼덕이요. 아.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 아직은 문이 다 안 열리고 그러니까 엄마 미칠까봐 진짜 아플까봐 사고 날까봐 이 식구들 이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게 진짜 막 아프니 슬프니 하다가도 우리 채승이 채암 아빠가 오면 또 주방에 가서 막 일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해주든 동자고 선녀인데 아빠도 너무 인정 안 해주니까 미워. 엄마가 이유 없이 아프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짜증이 많이 났다. 아빠 얘도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마. 성의 없어? 영혼이 없대. 성의가 없고 평소처럼 왜 그래? 진실되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인정할게. 안 보여도 해. 많이 사랑해 준대 동자야. 아직 어색해서 그래. 몰라. 몰라? 몰라. 모르지. 너금마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동자선녀 삐져가지고. 진짜 미워. 이제 알았대. 그러니까 아빠 이제 인정하고 갈 거니까 엄마랑 실컷 다시는 풀어. 안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렇지.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화낼 거야. 알았어. 무섭게. 무섭게? 티가 나게. 다 알도록. 너가 엄마나 좀 인정하게. 엄마는 네 인정했어? 엄마한테 화난 것도. 너가 엄마나 혼내야지. 엄마도 인정 안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다 알아? 엄마한테 삐진 거야. 엄마 욕 하는 거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런 동자 선녀거든요.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 저 가. 가란다고 가냐? 그럼 할머니 말 들어야지. 혜리 몸이 직접적인 일인데 혜리도 인정 안 해가 동자 선녀가 화났잖아. 서운했고. 그래서 오늘 엄마하고 실컷 풀어. 엄마가 풀려야 너희 마음도 풀리고 엄마가 먼저 인정하고 직접 느끼는 사람이니까 해야 아빠 마음도 동자가 닦아오지. 알았지? 엄마. 괜히 똥 저기 아빠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실컷 놀아봐 그럼. 얼마나 봐 놀아보자. 아이고 잘하네. 예쁘게 놀았네. 근데 선녀 뭐하러 왔는지 얘기해줘야지. 뭐 어떻게 해줄 거고 엄마한테 너 이렇게 해줄 거고 웃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보여. 웃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예쁘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 맞아. 선녀는 예쁘게 해주고 화색 주고 남이 예쁘다 소리하고 어디 가서 인기 있게끔 지금도 이쁘게. 내가 제일 예뻐. 보이나? 제일 예뻐. 계속 예뻐질 거야. 그 알았다. 또 기대해야지. 혜리 만날 때는. 전 올 거야? 이 정도 하면 되겠어? 네, 이제 너무 헐가분해요. 그치? 네. 알았어. 이거 주고. 시원해요. 이거 두 개 돌려서 두 개 뽑아봐. 어때요? 네. 자, 이거는. 자, 지금 나한테 온 거는 이게 심양이야. 실수인고 건강을 준다는 뜻이고 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신을 알고 살면 소원 성취. 지금 선녀가 말한 대로 도와 알고 오면 너희 집에 웃음꽃이 마음 바르고 소원대로 도와준다는 뜻이야. 알았지? 네. 알았지. 앞으로 보고 절 세 번 해. 절해. 뭐가 뭔지. 이게 저는 엄마 때문에 왔다가 막 이게 뭐가 뭔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이만한 게 쑥 내려갔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가슴에 지금 제가 아직은 뭐 제대로 그게 된 게 아니어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니까 여기에 다 보여지더라고요. 모습,
말 같은 게. 근데 그게 이제 의심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으로 지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막 혀 짧은 소리가 나오고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예쁘게 하고 싶고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내가 생각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응어리가 지금 이제 풀리셨다. 네, 풀렸어요. 네, 이제 누구 화 안 나요. 누구한테 화 안 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박씨 가정 김씨 명당 헐추탱에 나는 우리 김씨 아부의 조상감을 신감을 겹치게 오다 보니까 살에 살수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네가 내 정신 넘주고 너네 정신 넘고 이걸 이 악물고 견디다 견디다 이제 뚝이 터지기 직전에 스님을 만난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엄마는 조상 한 당에다 한을 풀고 엄마는 조상이 원당에다 원을 풀어 응답세계 가시고 산신고에 맺혔으면 산신고도 풀고 용신고에 맺혔으면 용신고도 풀으시고 다 칠성고에 메인 조상이 있으면 칠성고도 풀고 아파서 가신 분들 약사고에 메였으면 약사고도 풀어서 응답세상 가시고 오늘 다 걷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등작하고 오늘 이신에서 신장이 원력으로 장모님의 수법으로 이 가슴을 일단 일체 살에 살수 걷어갑시다. 대지야 작년에 상가집 갔던 중에 작년에 상가집에 젊은 좀 아는 지인이든 좀 일찍 가신 분이 누구? 그게 사고로 모르겠어? 많았어. 네 상가집 뭐 그래 한 달이 멀다고 맨날 가냐? 그 중에 친구가 죽었든 뭐 좀 사고로 갔든지 안 좋게 가신 분 누구지 갔다 왔어? 주당이 들면서 사자가 너희 집 왕래를 해. 아까 조상이랑 이런 거는 다 모셨지만 이 살을 푸는데 사자가 들어 너고 가재 자꾸 목을 탁 걸고 그래서 자꾸 가자 하고 니는 보이게 이렇게 아프지만 얘는 안 보이게 아프다. 창문 안 갈 수는 없지만 이 정성을 하고 대길 안에는 웬만하면 조금 가려. 자리라는 거는 꼭 가야 될 자리면 네가 꼭 쌤한테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부주만 하든지 저 이것만 보내서 조금만 피해 가라고 알았지? 네. 그리고 너희 집은 계곡이 장어는 안 된다. 장어 안 돼. 낚시해서 잡아서 하지 마라. 내년까지는 내후년까지 넌 낚시를 네가 조금 쉬어. 하더라도 진짜 꼭 가야 될 자리가 생기고 가야 되면 그냥 나와주든지. 왜냐면 살생의 벌이 들어오고 아까 누린 거는 뱀, 개고기 먹어서 벌이 내려오지. 근데 현재는 자꾸 여기는 장어를 자꾸 먹는 거 보이고 물고기, 비린기 자꾸 다루는 게 보여. 그래서 그걸 조금은 네가 조심을 해주고 가려줘야 애들이 건강하게 큰다. 알았냐? 너 취미를 막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피해가자. 그래야만 지킬 수 있으니 가자! 오늘날에 너희 가정에 아까 스님이 포차는 치우라 했지? 네. 그래서 싹 정리해라. 그래서 다 버려 그쪽은. 그래서 베란다를 조금 밝게 하고 그래야만 집에 기운이 계속 돈다. 너가 예쁘게 꾸미고는 다른 걸로 해. 알았니? 네. 자, 그리고 산소 네가 뭐 주권은 없겠지만 진짜 나중에라도 이장 할 일이 생기고 결정이 되면 꼭 너희 집은 방설을 해라. 어른들이 뭐 이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너가 권한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너희들은 피해가야지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너희 집은 명예에서 하나 나갈 일이 생겨. 알았지? 네. 아까 얘기했지? 허주씨? 했는데 네 물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아 대답 빨리 해. 편하고. 나만 안 가도 네 혼자 가고.
밤낚시 아님? 밤낚시. 어. 밤에 어슴푸레하게 혼자 사색을 즐긴다. 그래서 어떤 데는 몸을 좀 춥게 하고 한기 들리게 하는 게 너는 물귀신이 따라왔어.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엄습하게 계속 차고 들으면서 네 몸을 차갑게 하고 속엔 열나고 그렇다면 자꾸 축축하고 한기가 들리듯이 한 번씩 확 들어와. 그래서 그게 따라오는 기운이고 응기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네, 오늘은 쳐내주고 할 테니 낚시 너무 하지 마라. 문이 너무 열렸어. 기문이. 아. 그래서 그걸 조금 지금 당분간 조심을 해라. 지금은 수술해서 상처를 다 막아놓고 닫아놓을 터이니 본인도 좀 챙겨야만 이겨내고 건강하게 저 애들하고 행복하게 산다. 알았냐? 그렇게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가자. 오늘날에 박씨가든 김시명다. 예. 이렇게 조상가리 시명가리 애군액살 물리고 나니 이거는 직업이고 돈이고 애들 학업이다. 터전 명당이고. 그래서 맑게 닦아놓으니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명가복을 오늘 지금부터 또 길문 열어서 이걸 소원성취 열어줄 것이고 네가 비는 만큼 아빠가 돈 버는 일을 잘할 거고 너도 사주팔자는 집에서 살림만 사는 여자가 못 된다. 맞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준비를 해라. 네. 그러면 네. 재밌게 살 수 있게끔 네. 또 길 열어가고 너한테는 사람이 많이 따른다. 아, 네. 나가면 사람이 많이 따르고 네, 여기 애고 없는 거, 애교 없는 것 같아도 막 사람들 만나면 말 잘하고 예쁘게 하고 하는데 집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 너 힘들어서 안 돼. 이 병이 또 더진대. 네. 알았지? 네. 아, 덤블로 보내. 나중에 건강해지면. 자, 이거는 아까 그랬지. 이 정성을 데리고 나도 우리 혜리를 무당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신명이다. 박씨 가정. 네. 불사할머니. 네. 그래야 이거는 직업으로 열어주는 할아버지가 동참이 돼서 대주한테 지금 줄을 놓고 이제부터 할 건데 네. 아빠가 믿어주고 네가 동참이 돼서 의논공론이 맞아야 신도 즐겁게 너희들의 길을 열어줄 거고 이렇게라도 느꼈는데 네가 모르겠다 나 몰라 생감이여 싫어서 노를 때릴 거야 이제 괜찮겠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명가복을 정지하게끔 지금부터 도와줄 터이니 하나만 그래서 예. 이거는 용신이야. 물인데 아직은 올 한 해는 얘는 오늘 이곳을 하고 많이 좋아져. 아픈 데도 없고. 근데 네가 아까 용신에 가지 마라. 낚시하러 가지 마라. 신에서 자꾸 명률 주고 싶은데 끊겨. 알았지? 대주가 기울어지면 애들도 당연히 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신은 변동이 생기고 올 한 해는 직업에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 그러니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면 네가 조금만 조심을 해도 우리가 모든 걸 보호하고 살 수가 있어. 두 개. 이거는 돈, 직업, 그렇지? 이건 소원성취. 네가 믿고 따라오면 이렇게 다 주신단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너희 좀 밝게 닦아놨으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열어 난 만큼 건강하고 부부간에 의논해서 네. 잘 살 수 있게끔 신명에서도 골 깊은 너희들 집안을 지켜줄 테니 그리하라 진작을 네. 하랍니다. 예. 자, 사례자가 신기를 좀 갖고 있다 보니 첫 친정에서 신의 벌 이제 조상의 부정 이제 살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명으로 몸을 칠 일이 계속 있다 보니 이걸 지니고 이 시대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몸주에 계속 경기를 하거나 놀랄 일, 아플 일,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원인 불명의 아플 일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나이 때 운세에 작년부터는 상문의 주당까지 같이 살수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이 살수를 막아보자 이 아이한테 왕래를 하고 신은 지키자고 또 왕래를 하고 그 사례자는 그 기운에서 어디가 자기의 본 모습인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 명주는 신명을 찾게 되고 조상의 갈 길을 열게 되고 사례 살수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 몸주로도 풀다 보니 이제 동자선녀가 와서 지키러 온 신이죠. 수호신 찾아서 이제 그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건강하게 이제 부부도 화합하고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 이 조상의 갈 길이나 허주는 결계를 쳐서 이 집안에 못 들어오기도 했고 사례자 본인들이 또 지켜야 할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부정이 탈 수도 있고 다시 그 기문이 열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며 별탈 없이 잘 지내실 거예요.